걔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참 시시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새로운 단편소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강화길 작가님의 음복이라는 소설이고요. 이 영상은 EBS 오디오 천국 자작나무 숲에서 작가를 만나다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강화길 작가님의 소설 음복은 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에서 발표된 작품이자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대상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음복이란 제사를 마친 뒤 제사에 쓴 술이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소설에 제사와 관련된 일이 나오리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화자는 세나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제사를 드리러 간 세나는 남편의 고모를 만나게 되고 그녀가 이 집안의 악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자신은 몸이 안 좋으니 조카 며느리가 이해하라는 둥, 결혼을 했으면 아이 낳을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둥, 고모는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말을 쏘아붙여 세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세나의 남편은 속 편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나는 고모와 시부모, 그리고 태연한 얼굴을 한 남편 사이에 일종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정체불명의 토마토 고깃찜과 관련해 이 집안에 뭔가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이 소설은 이미 도입부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끌어올려서 독자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제사를 위해 모인 시댁 식구들과 집안의 악역을 맡은 고모, 이들을 지켜보는 며느리라는 인물 구도만으로도 어쩐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죠. 소설의 초반부에서 우리는 이 고모라는 인물에게 자연스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눈치를 주고 무례한 질문을 하는 인물이 달가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차차 이 집안의 과거가 밝혀지는데요. 그 과거에 대해 알고 나면 과연 우리는 이 고모라는 악역을 거리낌 없이 비난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고모의 잘못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부장적 가정 안에서 오랜 세월 차별을 견뎌야만 했고, 여전히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남성. 이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마치 손대면 부서질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음복. 즉,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행위로 불린다는 게 어쩐지 아이러니합니다. 인물의 대립구도는 성별에 따른 구도뿐만 아니라 세대에 따른 구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세나는 고모와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쉽게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마음을 품는데요. 이는 이전 세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가부장제 안에서 차별과 피해를 고스란히 겪은 뒤 이른바 악역을 맡아버리게 된 이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슬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부장제의 잔재 때문에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 아픔이 우리 세대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이 소설은 세나라는 인물의 눈을 통해 이 복합적이고 이리저리 꼬여있는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을 올려다봤다. 그가 참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심하게 충격을 받은 듯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서야 나는 알아차렸다. 너 아무것도 몰랐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거의 이야기와 제사라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토마토 고깃찜이 제사상 한가운데에 올라와 있는 이유. 제사를 드리는 하룻밤의 이야기 안에 몇십 년의 세월이 담긴 소설, 음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화길 작가님의 단편 소설 음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늘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이 소설에 대한 저의 소개는 EBS 오디오 천국 자작나무 숲에서 작가를 만나다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